토이푸딩 처음 들으시죠? 토이푸딩이라는 국내 키즈 채널 회사거든요. 국내 채널인데 토이푸딩의 동영상을 140억 명이 봤대요. 저는 안 봤는데. 자, SM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이요. 세계 35위인데 140억을 봤대요. 막 지금 이 숫자들이 나와요. 원더케이 케이팝 틀어주는 회사예요. 싸이! 싸이 너무 옛날 얘기죠, 사실. 최강상. 하지만 아직도 싸이 하면 한류 스타라고 하죠. 근데 싸이가 70억. KBS 월드 채널. 자, KBS에서 지금 국내 시청률이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국내 시청률이 중요할까요? 방송 입장에서. 숫자가 나오죠. 뭔가 이런, 막, JYP, 빅뱅은 혼자 일개 가수, 물론 이거 제가 5월 자료를 갖고 빅뱅이 있긴 한데, 빅뱅은 50억이래요. 지금은 좀 문제가 많지만. 일개 가수 한 명인데, YG의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은 60억 조회수가 나온대요. 뭐 이런 많은 숫자들이 지금 막 보입니다. 엠넷은 유튜브 조회수가 41억이래요. 국내에서 쇼미더머니 시청률이 2%가 3%가 나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방송 입장에서는. 밀리언 댄스는 뭐냐면요. 그 댄스 카피하는 채널이에요. 아이돌들이 댄스 뭐 신곡을 발표하면 그걸 기깔나게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춤을 춰요.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35억 명이 이걸 보고 있대요. EBS 이렇게 큰 채널 아니, 물론 되게 훌륭한 채널이고 좋은 채널이지만 한국 방송계에서 EBS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유튜브계에서 갖고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EBS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공영 방송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EBS 일개 방송국보다 보람튜브라는 애 한 명이 더 크대요. 얼마 전에 보람튜브 강남에 건물 샀다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보람튜브가 보람이가 뭐 요만한 애인데요. 유튜브에 건물을 하나 샀어요. 정남동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막 지금 이런 숫자들이 막 나와요. 그래갖고 지금 시청률이 문제인가? 이제 고민을 혈안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젊은 연예인들 꼭 하는 요즘 강남에다 막 어디 사고 건물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이런 얘기하죠. 예전에 선배님들이 데뷔하셨을 때의 신인들의 모습과 지금 신인들의 모습 너무 다르죠. 자,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YG 블랙핑크로 데뷔를 한다 그랬을 때 일단 내 조회수가 60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SM 어디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조회수랑 이론이 문제가 아니죠. 60억이 나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와 어마어마한 국내 해외적인 인프라가 명성이 되건 뭐 사업 기회가 되건 혹은 수익이 되건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랫폼 홀인에서 콘텐츠 국경이 사라진 시대. 자, 예전에 김건모, 신승훈 막 이런 가수가 200만 장을 팔았네, 300만 장을 팔았네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음악의 표준이 영국, 미국, 일본이었죠. 당연히 뭐 런던 올림픽이 언제야? 2012년 런던 올림픽인가요? 그때 런던 올림픽 개막식이었나 폐막식이었나 주제가 뭐 예를 들어 평창 올림픽은 개막식, 폐막식의 주제가 평화였죠. 영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 주제가 저거였어요.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음악의 표준은 영국이었죠. 그리고 세계 음악의 표준은 미국이었죠. 그리고 일본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음반 시장 너무너무 발전했고. 근데 지금은요, K-POP이 돈 잘 버는 수준이 아니라요, 해외 유명 가수가 한국으로 녹음을 하러 와요. 왜냐하면 K-POP 사운드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애들이 춤을 잘 춰서 아이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 요즘은 음악 하려면 한국 가야지. 음악 배우려면 한국 가서 배워야지. 그리고 제가 음악 배우면은 내가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 아이돌들한테 내 음악을 납품해야지라고 세계적인 음악 실용음악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전 화면 좀 한 번만. 전화면요? 네. 근데 이거 너무 놀라워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나오는 검색해 보시면 돈 잘 버는 유튜브라고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자, 얼마 전에 혹시 넷플릭스 킹덤 한번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 킹덤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넷플릭스에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이죠. 미스터 선샤인 혹시 보셨으면 되게 재밌게 보셨을 텐데 킹덤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뭐 사전 제작을 재밌게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재밌었는지 안 재밌었는지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세계적으로 킹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회자됐어요. 사람들 사이에. 뭐가 회자됐냐면 갓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갓. 갓이 뭐냐면 그냥 한국 사람들 모자에 쓰면 갓 있죠. 근데 이게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방송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세계의 모든 시청자들이 오 대박 저 모자 어디서 사? 저 모자 너무 멋있다. 그 종류도
갓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갓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뾰족뾰족한 갓도 있고 임금님이 쓰는 모자도 있고 이런 갓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어떤 코트를 입고 나와서 그게 한국에서 잘 팔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들이 국경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국경이 사라졌죠. 그러면은 유행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코트 한 벌 잘 팔리는 거 뭐 많이 팔려봤자 한 번 10만 벌 팔린다고 쳐볼게요. 이게 중국으로 가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인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란에서 몇 년 전에 대장금 유행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쪽 대장금 출연하셨던 분들은 이란 가면 국빈대로 받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몇 년이 걸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동대문 새벽시장을 갔다가 너무 쇼킹한 장면을 봤는데 이게 4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새벽시장에 동대문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면은 거기 소매 안 받아주고 도매만 받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괜히 옷 한 벌 사러 왔어요. 그러면 옷 안 팔고 막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선배님처럼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들고 동대문 도매시장을 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중국 시청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방송하는 사람이 뭐를 하냐면 실시간으로 경매를 붙이고 있어요. 딱 옷 한 벌을 사갖고 자, 이 옷 이뻐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중국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 경매를 붙여서 금액이 올라가고 낙찰. 그러면 거기서 바로 주소 적고 배송. 이런 일이 5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이미. 지금은 훨씬 고도화됐겠죠? 시스템이 생겼을 거고. 자, 단순 조회수, 뭐, 조회수가 몇 억이 나와요. 몇만이 나와요. 몇 백만이 나와요. 이런 조회수로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죠? 대략 이렇게 뭔가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희도 여기 앉아계신 모든 선배님들도 다들 유튜버가 되셔가지고 수십억을 벌고 싶어하고 오셨죠. 그리고 돼볼까요? 근데 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힘드실 거예요. 제 강의의 주제예요. 유튜브로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를 얻으시는 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 유튜브 구독자 수 뭐 이런 얘기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독이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선배님들을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유튜브가 되건 뭐가 되건 뭐 네이버가 되건 인스타그램이 되건 어떤 플랫폼 사업자에 제가 어떤 지속적으로 나무 사진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닭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제 팬이 생기겠죠. 이 사람이 찍는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어. 이 사람이 올리는 영상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보고 싶어. 핸드폰에 김수경이라는 사람이 나무 사진을 또 올렸네요. 알림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의 팬이 되는 과정이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보고 싶을 때 그 사람을 팔로우한다고 그러고요. 팔로우하는 과정을 그냥 구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있습니다. 그 구독자 수가 한 명에서 100명 정도 되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튜브에서 실제로요. 실제로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미물로 봐요. 미물로 보고 한 1000명 정도가 되면요. 갓난아이 취급을 해요. 정말 갓난아이 취급을 해요. 그게 가끔 유튜브 1000명 채널이 1000명 정도 넘으면은 가끔 뭐 서초동 사업으로 와서 뭐 간담회에 참여하세요 이런 메일이 날라오곤 하거든요. 일단 그런 메일이 안 오고요. 왜냐면 갓난아이기 때문에.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되면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주고 뭐 서포팅이라는 게 고객센터에 메일 보내면 답 정도는 해주기 시작하고요. 만 명 정도가 되면요. 현실적으로 성공한 유튜버예요. 지금 앉아계신 선배님들이 만약에 개인 방송을 시작하신다면 현실적인 구독자 수는 만 명이라고 잡으셔야 될 거예요. 만 명을 넘어가는 순간 아, 난 성공했어. 난 이제 딴 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만 명 가시는 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한 분 넘으셔도 아마 대성공일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만 명 넘어가면요, 직업 바꾸시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거는 10만 명 넘어간 건 너무 먼 얘기니까 우린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현실적으로 만 명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다면 대성공이고요. 저희 지금 제 처랑하고 있는 제 처가 예전에 데뷔를 그 KBS TV 유천에 하나언니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언니 동화나라라는 저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동화책을 뭐 읽어주고 우리 동화를 만들어서 읽어주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개인 방송을. 저희 나름
이 키즈 업계에서는 저희를 모르는 팀은 없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오디오 클립이라는 신규 플랫폼을 오픈할 때 저희한테 연락 와가지고 저희 우리 같이 오픈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름 이쪽 업계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이긴 한데요. 저희 현실은 2만 9천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유튜브는 6천 명밖에 안 돼요. 다른 플랫폼 모아가지고 있는 거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독자를 모으고 구독자를 뻥 늘리고 사람들한테 내 채널을 알리고 키즈 업계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막 이런 얘기하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하면 막 감염되고 막 감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남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쉬었다가 3시 반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